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합심 기도 세 번째. 예레미야 26장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배가 불러 목이 뻣뻣하여 교만하고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민족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악한 법이 결코 서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질서와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어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